세바시 유튜브 채널 지금 바로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에너지가 너무 좋네요. 저까지 에너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광고를 만들어 왔습니다. 광고회사 HS에 대해서 제 잡 타이틀이 Chief Creative Officer입니다. 그러니까 창의력 책임자라는 아마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런 직책으로 저는 이런 광고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대한항공 광고를 계속 만들어 왔고요. 배달의 민족 광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SSG 쓱 만들었고요. 최근에는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컨덴싱 광고 이런 것을 저희 직장 동료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고회사가 광고를 만든다기보다는 결국 아이디어를 만들고 창의력을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20년, 30년 동안 광고를 만들다가 바로 며칠 전에 회사를 옮긴 게 아니고 직업을 바꿨습니다. 솔트룩스라고 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넘버원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로 직업을 옮겼으나 제가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도 치프 크리에이티브 오피서입니다. 인공지능이 창의성을 정말 창의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런 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직업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직업을 바꿔도 계속 전 창의성 일을 하고요. 앞에 소개 들으신 것처럼 이화여대에서 창의력 관련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년 동안 사실 창의력만 얘기하고 창의력을 만들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현장에서 느끼고 경험했던 창의성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책에 있는 얘기보다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제가 이게 한 학기 하는 창의성 강연을 딱 두 단어로 줄여왔습니다. 뺄 거 다 빼고 정말 엑기스 두 단어만 딱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아마 여러분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창의성을 발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단어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로 시작하죠. 여러분 창의적인 생각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정관념. 좋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이성적인 생각, 논리적인 생각을 하는 와중에 그 과정에서 창의적인 발견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얼핏 들어보면 창의성의 정반대 개념이 마치 논리적인 생각인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이런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윈이 진화론을 어떻게 알아냈냐라고 물어봤을 때 다윈은 이렇게 얘기했죠. 멜서스의 인구론을 읽다가 불현듯 떠올랐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불현듯. 또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 이 얘기는 워낙 유명하죠.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걸 보고 갑자기 생각이 났다고 얘기를 했죠. 이번엔 마지막으로 예술 쪽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20세기 가장 영향력이 큰 미술 작품을 몇 년 전에 영국에서 미술 전문가 500명한테 물어봤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20세기 영향력이 큰 미술 작품 1등으로 꼽힌 작품이 바로 이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근데 이런 거 보면 저희 굉장히 화나죠. 아니 변기를 뜯어다가 벽에다 붙였는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예술 작품이 되지? 이런 걸 볼 때마다 의아하기도 하고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창의성은 누가 하는 거냐? 운이 정말 좋거나 천재거나 또는 무모하다 못해서 미쳤거나 이런 사람이 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 중에 몇 개 해당되세요? 천재세요? 운이 아주 좋으세요? 또는 미치셨어요? 아니죠. 그럼 우린 창의성을 포기해야 되나요?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나서 창의성을 이럴 순 없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창의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창의성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10년 전에 유행했던 스마트폰 게임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게임 이름이 알케미라는 스마트폰 게임인데요. 처음에 다운받으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물, 불, 공기, 흙 네 가지 원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드래그 앤 드랍해서 계속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임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죠. 공기와 불을 합치면 에너지가 나오고요. 흙에다가 물을 엄청나게 뿌리면 늪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물질들을 융합해 나가서 더 이상 융합하지 않는 물질 500개 정도를 만들면 끝나는 게임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돼 나가요. 이게 한쪽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500개 중에 한 개 마지막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 중간에 과정 보시면 예를 들어 중간에 물과 박테리아를 합치면 플랑크톤이 나오죠. 또 저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에너지와 늪을 합치면 생명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논리적이거나 상식적으로 틀린 게 없죠. 이렇게 쭉 합쳐 나가다가 여러분 이 다음에 뭐가 나올지 혹시 아시겠어요? 그렇죠. 누가 대기하셨어요? 예.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 게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맨과 원업을 합치면 마리오가 나오게 이 게임이 원래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물, 불, 공기, 흙에서 마리오까지 오는 과정에 논리적이나 상식적으로 틀린 게 없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약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물, 불, 공기, 흙을 가지고 마리오를 만들면 이건 정말 창의적인 거죠. 거의 창조의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머릿속에 이 사람이 겪어왔던 과정은 이 모든 논리적인 과정이 들어있는 거죠. 단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의도적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과정을 잊어버려요. 물불공기역에서 마리오가 만들어진다. 굉장히 논리적인 과정이 있었는데 결론은 갑자기 창의적으로 도약을 하게 되는 거죠. 제 경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의성이 나오는 과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논리적인 생각은 한 칸 한 칸 이쪽으로 나가고 창의적인 생각은 갑자기 여기 있다가 나도 알 수 없는 어떤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끊임없이 관찰하고 반추하고 가능성을 타진하고 곱씹어보고 처음으로 되돌아가고 다시 또 되짚어보고 영어로 얘기하면 what if 이러면 어떨까 가정을 해보고 why not 왜 이건 안 되지 삐딱하게 생각을 해보고 이런 논리적인 과정을 굉장히 많이 겪은 이후에야 창의적인 생각이 나온다는 거죠. 결국 창의는 논리와 방향이 우리가 흔히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반대 방향이 아니고 같은 방향입니다. 다만 논리를 훨씬 더 초월해야 되고 논리 그 너머, 논리 저편이고 논리의 궁극에 창의성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논리와 창의 사이에 무엇이 있냐. 저는 처음에 이 단어를 발견하고 상당히 놀랬었습니다. 다할궁 이칠이. 논리적인 생각의 궁극의 끝까지 가보는 것. 이게 창의성으로 가는 길이고 이게 논리와 창의를 연결해주는 브릿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런지 앞에 예를 들었던 분들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죠. 다윈은 진화론을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났다고 했는데 다윈이 돌아가신 지 약 100년 후에 유명한 심리학자 하워드 그루라는 분이 다윈의 그 많은 메모를 다 조사를 해봤답니다. 다윈은 엄청난 메모광이었대요. 큰 스케치북만한 메모책을 수십 권을 남겼는데 그 책을 다 읽어보고 이 심리학자가 깜짝 놀랐답니다. 다윈이 발표한 그 진화론의 모든 내용이 이분이 쓴 6년 전부터의 노트에 다 들어있답니다. 끊임없이 성찰하고 생각하고 궁리를 했던 거죠. 근데 본인은 아까 그 게임처럼 중간 과정이 생각이 안 났을 뿐이에요. 뉴턴,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걸 보고 갑자기 생각난 게 아니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하세요? 사과가 떨어지는데 왜 사과가 옆으로 떨어지지도 않고 위로 떨어지지도 않고 밑으로 떨어질까? 어떻게 보면 미친 생각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논리적인 생각이죠. 이분은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건 지구가 당기는 걸 거야. 그렇다면 사과도 아마 지구를 당길 거야. 지구도 사과 쪽으로 아주 미세하게나마 움직일 거야라는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인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런 궁리를 몇 년간 계속하다가 사과가 떨어질 때 그 생각이 인출이 된 것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병기 얘기입니다. 이 병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까지 한데요. 이분은 이 병기를
앙대팡당이란 전에 전시를 하고 본인은 제 생각에는 이게 철거당할 거란 걸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철거당하자마자 바로 신문에 자기의 생각을 올립니다. 이런 생각을 올립니다. 변기가 더럽다고 생각해서 철거했냐? 변기는 흙을 구워서 만들어낸 도자기일 뿐이다. 이게 더럽다면 이게 더럽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의 고정관념이 더러울 뿐이다. 변기가 그린 게 아니라서 철거했냐? 변기를 가장 잘 나타내는 건 그린 거냐 찍은 거냐 변기 자체냐 이런 얘기라고요. 또 손수 그리지 않아서 너희들이 철거한 거냐? 그러면 예술가는 손으로 그리는 기능이 중요한 거냐 아니면 생각이 중요한 거냐? 변기의 새로운 용도를 제시할 수 있으면 그게 예술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 말도 참 세죠. 아주 예술로 인정해주는 거는 도대체 너희 예술기관이냐 아니면 예술가냐 관객이냐. 사실 이 작품이 20세기 미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변기 자체가 아니고 이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20세기 미술을, 20세기 예술을 통째로 바꾼 거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창의성이라는 것이 갑자기 어느 순간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이렇게 끊임없는 궁리와 사색과 몰입과 생각, 반추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두 가지 단어를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첫 번째 단어는 궁리입니다. 이제 두 번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러면 그 궁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손에 잡히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아까 했던 말입니다. 에디슨이 나는 한 번도 이성적인 생각 중에는 이렇게 놀라운 창의성이 생긴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죠. 바로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성적인 생각이 아닌 그 무엇, 그게 무엇일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아르키메데스 알죠? 부력의 원리를 발견해냈죠. 이분이 왕이 이 왕관이 순금인지 아닌지 밝혀내라고 엄청난 압력을 줬죠. 그래서 이틀인가 3일 밤을 새다가 이분이 아 도저히 모르겠다 그리고 목욕을 하게 됩니다. 목욕을 하다가 물이 넘쳐나는 걸 보면서 깜빡 졸다가 이분이 생각을 합니다. 아 알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목욕을 하면서 깜빡 졸았다는 겁니다. 졸면서 생각이 났고요. 교토대 총장 얘기인데 여러분 일본은 사실 노벨상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일본이 관동과 관서가 지방색이 굉장히 센데 관동지방보다는 관서지방에서 교토 동네에서 훨씬 더 노벨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신문기자가 교토대 총장에게 물어봤답니다. 왜 노벨상은 교토 쪽에서 많이 나옵니까? 이 총장님의 답은 이겁니다. 동경 쪽은 평지인데 교토 쪽은 산지다. 산지는 오르막내리막이 있어서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고 천천히 걷다 보면 아이디어가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천천히 걷는다입니다. 에디슨은 이런 상태를 의도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이분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 조그만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침대도 아니고 의자도 아닌 편안한 데 앉아서 손에 쇠구슬을 들고 바닥에 쇠대야를 놓고 잠을 잔답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지게 되면 손에 힘이 빠지면서 쇠구슬을 떨어뜨리죠. 쨍그랑 소리가 나면 거의 99% 아이디어가 나왔답니다.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결국 내가 끊임없이 궁리를 하다가 살짝 선잠을 자거나 천천히 산보를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버스의 맨 뒷자리에서 졸면서 털털거리고 가거나 명상을 하거나 또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죠. 생각이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올 때 잠깐 하면서 주변을 조용히 시키고 눈을 감습니다. 그때 내 머리가 어떤 상태죠? 우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잘 돌이켜보세요. 잠깐 하고 가만히 뇌를 비우고 기다립니다. 생각이 스스로 피어오를 때까지. 이 상태가 궁리 끝에 아이디어가 나오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이런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건 샘플을 제 경험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잘 치지는 못하지만 기타로 한번 제가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을 꼭 쳐야 될 일이 생겼었습니다. 근데 이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은 트레몰러라는 주법으로 치는데 그게 이렇게 치는 겁니다. 한 세 손가락으로 한 줄을 계속 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새벽 3시, 4시까지 연습을 했어요. 이게 시끄러우니까 가족이 잠든 다음에 한 12시부터 한 새벽 한 3시, 4시까지 매일 연습을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속도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을 쳐야 되는데
여기서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3주, 4주가 돼도.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날도 한 새벽 3시까지 연습을 하다가 제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게 아마 몇 초겠죠. 한 3초, 4초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깨면서 깜짝 놀란 게 제 손가락은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다가 깼는데 깜짝 놀랐는데 손가락이 돌아가고 있네라고 느꼈어요. 근데 그날은 그냥 잤습니다. 근데 다음날 제가 기타를 잡고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손가락이 돌아가는 거예요. 잠깐만 샘플을 이제 잠깐만 앞에 맛보기만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연습을 열심히 해서 그때쯤 뭐 돼야 될 시기였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내가 빠졌을 때 갑자기 나도 모르는 어떤 그런 도약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기타를 치는 건 사실 창의성과 100% 딱 붙는 건 아니죠. 제가 분명히 경험했던 건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내가 무언가를 그 무의식 사이에 뭐를 밀어넣을 때 그때 나도 모르는 어떤 초능력이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국립 끝에 오는 멍때림. 이 멍때림은 사실은 국립 끝에 자연스럽게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부러 만들 수도 있죠. 아까 에디슨처럼.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두 단어는 이겁니다. 첫 번째, 논리와 창의 사이에는 논리의 궁극의 끝까지 가보는 국리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립 끝에 오는 멍때림. 정말 아무 생각 없어서 정말 멍때려서 멍때리는 건 도움이 안 됩니다. 국립 끝에 의도적이든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멍때림, 이것이 창의성을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창의성은 어떤 회사나 특정한 천재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인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성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